자, 2018년도 7월 16, 27일 이틀 동안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실전 초보 수익률, 해외 선물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010-2173-5680으로 직접 전화를 주지 마시고요. 먼저 문자로 간단하게 의뢰를 주시고, 구체적인 사연은 네이버에서 쪽지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은, 글의 정성, 그 다음에 진정성, 이런 걸 보고, 수익을 내드리도록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에서 해외 선물방을 이렇게 마이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본인 투자를 수익률을 공개하고 일기장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제 자기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런 것은 충격을 받았던 수익이든 분명히 들어와서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러면서 자기 투자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이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불꽃다발님 해외 선물. 자, 7만 원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58만 원.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이 10만 원짜리가 아니다.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이야기는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든 매도 포인트든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오늘 당장 들어와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매수 구간인지 매도 구간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는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갔다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한번 깨지는 겁니다. 하루 10만 원만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에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7만 원의 수익을 이날 낸 겁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죠. 자, 어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잘못 들어가서 손실난 부분을 메우고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돌려놔서 7만 2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정신이 없었는데 어제부터는 차트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눈에 띄는 감이 보이는 날입니다. 스승님,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글 올리고 난 다음에 10만 원만 먹겠다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려도 물리질 않는 거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눈에 보이고 하락장이면 하락장이 보이고 근데 물려버리면 장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거래창을 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담금질을 해놨더니 그 다음날 58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2018년도 7월 13일. 자, 스승님 덕분에 이제 매매를 좀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시고 나니까 기다렸다가 그 가격이 오며 매매를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욕심을 부렸으면 수익이 못날 수도 있었는데, 자, 이런 글의 이야기 오늘도 교훈 하나 얻어갑니다.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마음이 4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이 되는 거지, 내가 100만 원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탐욕이 드글거리기 때문에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런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습관을 제가 고쳐주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저 18년도 7월 14일 해외 선물 31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도 진입을 했는데요. S&P가 저항선을 뚫고 한 번에 가는 바람에 물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다시 수익이 나가지고 3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면 부리는 것만큼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선물 옵션에서 투자 실패를 보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